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센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학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크게 자원, 그리고 발전, 그리고 도시방어, 그리고 군사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센터에서 어떤 걸 먼저 우선적으로 레벨업을 하셔야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작되게 된 컨텐츠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과학기술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학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레벨까지만 그 센터 자체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도시는 최대 38레벨까지 업그레이드 할수 있지만, 과학기술은 30까지로 좀 제한이 돼 있고, 아마 차후에 도시의 최대 레벨이 40으로 풀리게 되면 아마 과학기술도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레벨이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레벨이 최대인 현재의 과학기술센터에 무엇을 먼저 우선적으로 올려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오래된 세계, 저 같은 경우에는 320번 서버와 99번 서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320번 서버, 즉 300번대 서버, 400번대 서버도 대부분의 유저분들께서는 이 과학기술의 모든 올릴 수 있는, 레벨업 할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마스터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대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게 30레벨까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서버, 벌써 1000서버가 넘게 나왔는데요. 1000서버, 900번대, 800번대, 뭐한 700번대 정도 서버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과학기술 항목들을 다 마스터하지는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어떤 걸 우선적으로 올려야 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올리셔야 되는 거는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 게임은 전쟁 게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올려야 되냐? 군사. 네, 맞습니다. 군사를 가장 먼저 올리셔야 하고, 그 중에서 군사를 순서대로 올리시는데, 그 중에서, 자, 대부분의 유저분들께서는 원거리 공격력을 위주로 키우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올려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거리 공격력과 근거리 방어 위주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징병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증원 올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거리 무기 올려주십니다. 여기서 징병 같은 경우에는 병사 모집 속도나 이런 부분이 상향되는 버프고요. 원거리 무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원거리 공격력이 올라가는 무기.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병사를 한 번에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버프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근거리 HP 올려주셔야 되고요. 기습 같은 경우에는 행군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버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올려주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 폭발. 폭발을 배워야지만, 이 폭발을 배워야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마그네병과 실드차, 레이저, 아머, 이러한 특수 병종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특수 병종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과학기술 작업장이라는 여기에서 아까 보이셨던 그러한 병종들을 생산할 수가 있고, 아까 보셨던 그네 가지 버프는 병종을 생산하기 위한 필수 선행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십 나왔죠? 리더십 올려주셔야 하고요.
기습, 마찬가지로 기습 같은 경우에는 행군 속도를 올려주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거리 무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거리 공격력을 올려주시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징병 같은 경우에는 병사를 모집 속도나 모집 양을 늘려주는 버프입니다. 그리고 근거리 HP. 당연히 이 게임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근거리 병사와 원거리 병사입니다. 그래서 근거리와 원거리 버프를 올려주는데요. 그 중에서 근거리는 방어와 체력 위주로, 원거리는 공격력 위주로 이렇게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증원 역시 마찬가지로 병사량을 늘려주는 거, 리더십 올려주시고요. 근거리 아머 올려주시고, 기습 올려주시고, 이렇게 모든 군사 쪽에 제가 집어드린 버프를 다 올리셨다면 그 다음 차순위로는 보이시는 것처럼 원거리 HP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올려주시고, 나머지 시간이 되신다면 뭐 중거리든 근거리 공격이든 뭐 그 외의 것들 천천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처음에 건축학이 보이시죠? 건축학 무조건 올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학 올려주시고 연료 보충, 급행군 다 올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료가 빨리빨리 보충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은 몬스터를 많이 잡을 수 있고, 몬스터를 잡으면서 나오는 여러가지 아이템과 캐릭터 경험치를 먹어서 성장을 빨리 시킬 수가 있습니다. 급행군 같은 경우에는 병사의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사항이고요. 의료시설 마찬가지로 병원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버프입니다. 과학연구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찍을 수 있을 만큼만 찍으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의학학 응급술은 필수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필수로 최대치까지 올려주셔야 됩니다. 의학학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크기나 치료 속도에 관계가 되고, 응급술 같은 경우에는 전투 중에 사망하는 병사의 비율을 부상병으로 많이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의학학과 응급술은 아주 많이 유용한 스킬입니다. 그래서 꼭 이건 최대치까지 올려주시고, 건축학 뭐 어느 정도 올리실 수 있을 만큼 올려주시고, 연료 보충 급행군은 최대치까지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시설은 최대치까지 올려주시고, 과학연구는 뭐 올리실 수 있을 만큼 올려주시고, 또 의학학 응급술은 최대치까지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여건이 되시는 한에서 천천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발전과 군사를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자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초반에 자원의 압박이 많기 때문에 많이들 찍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시간이 되면 다 찍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식량 생산량이나 석유 생산량 뭐 한두 개 뭐 찍어 주시고, 적재량 상승 요거는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재량이라는 거는 어떤 내가 출발한 어떤 부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닛 하나하나가 채집지나 아니면 상대방을 공격을 갔을 때 약탈해 올 수 있는 총량을 말하기 때문에, 적재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를 들어 내가 5만 명을 어디 채집지에 보냈다 했을 때 이 5만 명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뭐 쌀의 양이 10만이라고 하면, 적재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5만, 20만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을 약탈하거나 적을 약탈할 때 한 번에 더 많은 자원을 약탈해오거나 채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재량은 유용한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의 크기를 늘려줍니다. 창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게 창고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창고 레벨이 36입니다. 상세를 눌러보시면
창고를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무료 자원 획득 가능 횟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원을 보호해 줍니다. 여기 창고에서 표시된 자원만큼은 아무리 많은 적이 와도, 아무리 탈탈 털어가도 이만큼은 최소한 털리진 않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사실은 창고도 중요한 기능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 식량 생산량, 식량 채집, 석유 생산량, 석유 채집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올리셔도 되고, 적재량 증가는 뭐 어느 정도 초반에 올리시면 유용하게 끝까지 쓸 수 있을 것 같고, 적재량 증가 올려주시고, 뭐 철광 생산, 철광 채집, 채광술, 뭐 창고 희토 생산량, 희토 채집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한 스킬은 아닙니다. 이 채광술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나요? 골드의 채집을 빠르게 해주는 스킬인데, 초반에는 뭐 대부분 자원을 캐기 때문에 골드를 많이 캐진 않아서 그렇게 유용하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도시가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나고 나면 자원보다는 이 골드를 많이 채집하기 때문에 이 채광술은 조금 중후반에 조금 더 유용한 스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방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방어는 뭐 방어보강, 머신건 난사, 쿨타임, 뭐 방어보강, 동맹군 수호, 뭐 여러가지 스킬이 있는데요. 사실 이 도시방어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유용한 스킬이 이 동맹군 수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맹군 수호는 스킬을 한번 살펴보시면 도시 방어 부대의 HP, 즉 체력을 올려주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는 뭐 크게 중요한 스킬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상세 내용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만렙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금을 그렇게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무조건 다 만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천천히 올려주시면 언젠가는 다 만렙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가속도 마지막 중후반이 넘어가면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남아돕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하셔서 성장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과학기술센터의 성장 순서와 발전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께서 도시를 성장시키실 때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성장시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최대한 성의껏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